네, 지난번 콩파종 하고요, 용묘상자 105구에 파종을 하고 순치기를 했었어요. 쌍둥잎 바로 쌍둥잎만 남기고서 바로 끊어줬단 말이에요. 그걸 가지고 다시 새로운 개체를 만듭니다 해서 삽목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삽목이 의외로 잘 되는 거니까 이 유묘 때는 그래서 그 삽목묘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이런 것들 벌써 다 갖다 심고 콩은 이제 한판 남고 옥수수 두 판, 그다음에 들깨 같이 파종했는데 들깨는 서서히 자라니까 아직이고요. 자, 요 앞에 있는 게 지난번 콩 적심하면서 다시 여기다가 삽목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면. 우선 뽑아보기 전에 이렇게 들어보면은 압니다. 모든 게 발근이 됐나 안 됐나는 이 트레이나 화분을 들어보면 뿌리가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100%된 거예요. 몇 개라도 보이면은 그게 다된 겁니다. 자,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죠. 이게 100%다 살은 거예요. 네, 그러면 한두 개 뽑아보겠습니다. 아, 뿌리가 많이 돌었는데요. 네. 이렇게 해서, 캐럿이 형성된 거 보이시죠? 끝물이. 그리고서, 뿌리가 중간에도 나왔네, 중간에도. 자, 이 얘기는 기존 콩보다도 이 삽목을 했던 이 모종을 심으면 팔방근이기 때문에 아주 세력이 엄청 좋아진다는 얘기예요. 고추 삽목도 그래서 했던 거란 말이에요. 네, 그래서 콩도 이렇게 적심한 걸 가지고 다시 하면 개체 수는 배로 되면서 콩 수확도 이 삽목료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. 근데 고추는 저희가 이제 8년 전서부터 저희가 해서 많이 보급이 됐지만 이콩 삽목을 해서 심으시는 사람들은 아직 거의 없다고 봐요. 이것도 제가 이렇게 대량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건 최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, 그래서 콩도 적심을 해가지고 바로 삽목묘를 만들면 오히려 기존의 거보다도 세력이 더 좋아지면서 수확량이 더 많아진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려 봅니다. 네, 요 정도로 간단하게 요거는 확인하는 의미에서 찍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